최대한 그림만 잘 보이게 해주세요. 자, 나중에 그 피규어 드로잉 할 때도 보여줄 건데 이렇게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이 트레이싱지를 써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얻으면 좋아요. 이 여자를 내가 좀 선택한 이유는 머리를 깔끔하게 묶어가지고 머리통과 모든 게 다 선명하게 보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얘는 우리가 달걀 정면으로 그릴 때 달걀형을 그렸는데 얘도 지금 달걀형이 살짝 틀어졌어. 지금 이 광대뼈랑 다 무시하고 큰 달걀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달걀이 그려졌어.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뭘 할 것 같아? 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중심선. 그렇지. 중심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얘는 헤어스타일도 지금 딱 우리한테 맞게 해줬어. 반 딱 갈라서 중심선 여기 있네. 그리고 눈하고 눈 사이에 코 중간에 중심선, 코 중간 콧방울의 완전 중간, 그다음에 그 인중의 완전 중간, 입술 여기 중간이죠, 그렇죠? 중간, 턱 밑에 중간 찍어봐 이렇게. 여기 얼굴의 중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얘가 지금 달걀형이니까 이렇게 팍팍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둥그렇게. 여기 중간은 아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눈끝하고 눈끝을 한번 이어봅시다. 이게 둥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콧망울 끝, 요 밑에 코끝. 이게 여기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해 가시는 거죠? 이거 밑에 삼각형, 입술 중간. 뺏기는 건 쉽잖아. 다 표시. 아이고. 눈썹, 머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귀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이게 약간 틀었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데 대충 눈하고 눈썹 사이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각도를 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수평을 그려보면 약간 밑으로 내려갔네? 그런 정도만 알면 돼요. 여기서 귀 끝나는 거는 여기 이렇게 거어보니까 수평을 그려보니까 입술 끝이랑 만나네? 이러면 대충 내 지도가 완성이 되는 거야. 콧대 일단 따라 그려보는 거지 뭐. 콧망울 여기 있고 콧볼 여기 있고 콧볼에서 내가 그 얘기하던 여기 위에서 이렇게 딱 얹으니까 여기 눈이 시작하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쉐이드가 들어가면 된다 그랬지. 입술은 변동 가능한데 여기서는 이 정도. 내 지도가 생기는 거야.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이렇게 그릴게. 아, 찍고 있는데 못 그리면 안 되는데, 그쵸? 완전 부담이네. 진짜. 약간 기울어진 달걀형을 최대한 흉내를 내고 이거를 그대로 옮겨서 이 얼굴 그대로 그리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죠? 우리는 그대로 지금 서양화가가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 이유는 뭐예요? 응? 뭘 것 같아?
비율을 그나마 그나마 비율을 손쉽게 좀 얻으려고 하는 거지. 대충 반 정도가 코 밑 같죠? 여기에서 반 여기가 코 밑. 그죠? 그 다음에 반 정도가 입술 같아. 이게 조금 차이가 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인상을 좌우하는 건데 그거는 내 취향에 맞게 또 조절이 가능해. 그러면 지금 봤더니 콧망울이 여기 중간을 통과했네. 그러면 지금 내가 한 거는 조금 잘못됐는데 자 봐봐. 코 밑이고 콧망울은 이렇게 띄어져서 이만큼 이렇게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 코 삼각형 밑에 삼각형이 생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코가 들린 코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게 끝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콧망울이. 자, 그다음에 코가 제일 중심이 돼서 조금 사실 기준이 되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콧대를 잡아줘. 중심선이 콧대를 이렇게 지났네. 콧대를 이렇게 잡아줬어. 콧망울이고. 그리고 여기 요 부분 한 요 정도 할래. 요 정도 할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거는 코볼. 콧볼을 한 요 정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정면을 했을 때는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고 옆면으로 하니까 얘랑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눈이 시작한다고 보면 돼. 얘는 이쪽 눈은 이 콧대에 좀 가려가지고 아 이렇게 돼 있네. 자, 그 다음에 그 해골바가지 할 때 그 눈 움푹 들어간 그 부분이 눈썹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가죠. 우리 모델은 일자 눈썹인데 나는 막 갈매기로. 자,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여기가 눈 옆에 그 다음에 광대뼈는 조금 더 가서 있다고 했죠. 여기서 이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 옆에 눈썹이랑 이어지는 이런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조금 더 옆에 공간을 두고 광대뼈가 시작이에요. 이렇게. 그럼 광대뼈에서 밑으로 턱선이 시작해. 대충 잡히죠. 그리면서 내가 이렇게 치수로 막 재놓고 자로 만약에 재서 했다고 해도 계속 자기 눈을 의심하고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면서 약간 뒤에서 떨어져서도 보고 비율이 맞나 안 맞나 제일 중요한 눈동자를 한번 그려볼까? 약간 올라간 눈 그리고 싶어요. 지금 얘보다 좀 눈이 너무 길지 않아요? 사파리 같지 않아요? 눈동자 제대로 됐을까?
입술 밑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요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그 밑으로 턱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 동그라미 이런 건 나중에 다 없어지면 되는데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쉬워요. 자, 이쪽 눈이 너무 크게 그려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야? 과감하게. 잘 그리죠. 고마워. 이제 여기서 이 라인을 볼게요. 정면하고 좀 다르게 이 측면은 굉장히 이 울퉁불퉁한 뼈가 잘 보이잖아. 측면이라기보다 이게 뭐지? 한 45도? 4분의 3? 3쿼터 영어로 하면 3쿼터 각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눈썹에서 한번 가고 이게 눈 밑으로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눈꺼풀 밑에서부터 광대뼈가 나오는데 아까 정면에서 봤던 광대뼈는 광대뼈랑 다르게 또 이렇게 광대뼈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이 사진의 여자는 좀 이렇게 슥 들어갔다가 여기서 다시 나오고 이러는데 나는 그냥 깔끔하게 그려주고 싶어요. 통통하게 난 통통하게 그릴래. 턱에서 한번 이렇게. 이마 길이를 어느 정도 할 건지 어디서부터 헤어라인이 시작되는지 중요합니다. 만약에 너무 짧게 헤어라인을 너무 바트게 그려서 이마가 너무 좁아지면 답답해 보이고 이마가 너무 넓어져도 내 이마처럼 돼서 좀 너무 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적당하게 예쁜 비율로 잡아주고 그 예쁜 비율은 뭐예요? 자기 눈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 응? 내 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자, 귀는 아까 내가 여기서 그렸듯이 이렇게 해서 약간 밑부터 시작하는 거야. 입술에서 길다. 알겠죠? 이런 내가 먼저 정확하게 그려놓은 게 있으면 걔들한테 맞춰서 이렇게 해보고 하면 되죠. 목도 어디서 시작하는지 이렇게 올려보는 거야. 이렇게 쭉 올려보세요. 한 이쯤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쭉 내리면. 이 여자가 머리를 꽉 묶고 있어서 처음에 내가 달걀형 잡은 그 헤어라인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네. 여기서 이렇게 대충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더 잘하고 싶으면 자 이제 눈썹 다 조금 더 손보고
눈썹 모양도 다듬고 눈. 아이라인. 이 모델 자체도 지금 아이라인을 이쁘게 그려놨네. 눈썹? 마스카라를 좀 칠해주는 거지. 눈썹? 내가 눈꺼풀 밑에 그 흰 동자 있잖아요. 거기로 살짝 이렇게 그늘진다고 했지. 살짝. 그럼 조금 더 눈이 깊어 보이죠. 여기에 이렇게 쉐이딩을 좀 해주면 마치 아이섀도우 한 것처럼. 눈썹을. 저는 약간 이런 눈썹 좋아해요. 너무 지겹지? 응? 졸리고. 내 가이드라인 좀 지워야겠죠, 이제? 눈, 코도 이 라인이 이 명암으로 인해서 쉐이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콧대가 보일 수 있으면 돼요. 제일 어두운 것은 어두움이 콧망울 끝에 맺히고 그 밑으로 삼각형은 연하게 이렇게 풀려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요 밑에 코끝에 코끝은 살짝 밝아지면서 그 밑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런 것까지 지금 크게 그려서 그런데 이걸 작게 그리면 그것까지 표현하기에는 너무 그림이 작아질 거예요. 팔자주름은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를 로봇 입술 로봇 코처럼 안 되게 곡선으로 굴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인디케이션 주느라고 이렇게 딱딱하게 그리잖아. 근데 그걸 그대로 완성시키면 로봇가 되잖아. 사람이 어디를 봐도 그런 직선이 없어요. 입술도 그렇죠. 다 부드러운 곡선이라고. 입술 모양 내가 얘기했어요. 예쁜 입술 모양 찾아서 예쁘게 그려보세요. 자, 여기 광대뼈에 슬쩍 광대뼈 인디케이션이랑 이 정도면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지금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게 눈에 보이면 그걸 그대로 흉내내면서 조금 사실감을 줘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화장을 시키고 싶은 사람 화장도 시켜요. 이분은 지금 명함이고. 이렇게 이렇게 됐죠? 여기 지금 얘보다 내가 여기 너무 좁게 표현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아 찾았어 틀렸어 이 정도로 합시다. 자, 그러면